나스닥 지수가 조정장에 진입했다가 곧바로 큰 폭의 반등,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저점 매수세라고 볼 수도 있고 추세 복귀의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과연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지 혹은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갈지 앞으로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변동성 주간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이 국채 입찰이 변동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또 변수로 꼽혔는데 간밤에 3년물 국채 입찰이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둔화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자, 긍정적인 신호는 일단 잡히고는 있는데요. 과연 투자 심리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유한타 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동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추세 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상승장의 이어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되돌림 현상이 일어났던 구간이 주봉으로 놓고 봤었을 때 21선을 찍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추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용인했던 부분을 보면 결국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인데요. 1.5%대 초반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나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고용이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는 이상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요. 현재의 임금 상승률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국채 금리가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그 상승 속도가 앞으로는 현저히 더뎌질 거다라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전체적인 추세적인 그림, 즉 성장주 위주의 상승, 대표주 위주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업종들이 아주 급폭의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폭의 하락, 작게는 15%대, 크게는 거의 30%대 하락을 보였던 관련 종목들이라면 지금 하루 만에 작게는 뭐 6%대, 높게는 20%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적절하게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장주 비중을 70% 정도 가져가고 가치주 비중, 경기민감주 비중을 3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9조 달러 부양책이 일어나면 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든 시장의 어떤 경기를 회복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중소형주 관련된 수혜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 관련 투자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 미국 증시 러셀 2000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간밤의 반등은 예상했던 결과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어제 같은 그런 조정장에 진입하는 과도한 하락일 때 반등을 예상한 전략이 충분히 또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을 봤을 때 우려할 만한 인플레이션이 당장 도래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금리 인상은 뭐 수차례 뭐 이 시간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봤을 때 금리 인상할 의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금리를 어느 순간에는 조절을 해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장에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백신 도입에 따른 경기 회복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뭐 금융주라든지 원자재 그리고 또 경기 회복에 경기 민감주 코로나 피해주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보면 글로벌 시장을 리드를 하기보다는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코스피 지수가 0.67% 하락을 했었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총 6,462억을 매도를 하는 모습.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나 대표적인 대형주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LG 화학, 네이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카카오 등 또한 SK 하이닉스는 반등을 했지만 계속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결국 그 미국 증시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스닥이 지금 3.7%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를 쫓아가는 시장이 나타날 거다 예상을 합니다. 또한 원달러 부분에 있어도 1140원이 깨지는 현상,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었지만 지금 어제 흐름을 보고 있으면 1130원대 중반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수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펀드멘탈적인 차원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업종의 매력도는 충분히 상존한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언택트 산업,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주도주로서 계속 가져가시고요. 그 이외에 경기 민감주나 또 금리 상승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금융주라든지 뭐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펀디멘탈을 봐가면서 적절한 밸류에이션이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